리을자 모양으로 배열 채우기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이차원 배열 AOO의 원소에 다음과 같이 리을자 모양으로 값을 저장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그랬고요. 값이 저장되는 순서를 보면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이렇게 직직으로 나가죠. 11부터 15, 16에서 20, 21에서 25. 자, 그래서 숫자는 이제 1부터 25까지 배정되는 건데 처음에 1행은 열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1열부터 5열까지. 2행은 여기부터 배열되죠. 5열부터 1열까지 감소하면서, 열이 하나씩 감소하면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1행은 A11부터 A15. 자, R은 1로 고정되어 있지만 C가 1부터 5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2행은 5열부터 시작해서 1열까지 감소하죠. 그 다음에 3행은 또 반복입니다. 1열부터 5행까지 증가, 4행은 5열부터 1열까지 감소, 그 다음에 5행도 1열부터 5열까지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톡을 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 T, 디렉션, 방향을 뜻하는 T를 써서 플러스 1이면 이제 증가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감소하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AOO, 출력값을 보관할 2차원 변수고요. RC는 행과 열을 나타내는 이제 변수죠. V는 저장되는 값, D는 이제 방향입니다. 디렉션에서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감소하는 걸로 했죠. 자, C1, C2는 이 열을 나타내는 시작 열 번호와 끝 열 번호, 뭐 좌측 하한값, 우측 상한값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C1, C2 값을 하는 거고요. 템프는 이제 어떤 값을 바꾸기 위한 이제 스와핑하기 위한 임시 변수인데 이제 밑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볼까요? 반복 안에 반복이 들어있죠. 자, 반복을 보면 R은 1부터 5까지, 1행부터 5행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그 안에 보니까 C를 어떻게 반복하냐면 C는 C1부터 C2까지 D 그랬습니다. C1이 이제 좌측 하한선이고 C2가 우측 상한선인데 C1부터 C2까지 D는 처음에는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D는 1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D가 마이너스 D, 그래서 왼쪽 방향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C1부터 C2까지 하기 때문에 ARC에다가 V값을 집어넣죠. V는 V 플러스 1 증가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계속합니다. 근데 한번 뭐 이제 처음 할 때는 C1과 C2가 1열, 5열 이렇게 하니까 1행에 1열부터 5열까지 1씩 증가하면서 값이 쭉 증가가 되는데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나요? 5열부터 1열까지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C1과 C2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스와핑을 하는 거죠. 템프에다가 C1 집어넣고 C1에다가 C2 집어넣고 C2에다가 템프 집어넣죠. 템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넣기를 합니다. C1과 C2 값을 교체하는 거죠.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고 이번에는 윗줄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D는 D-D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자 V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값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방향이 하나는 이제 증가하는 방향 D가 1로 시작하다가 한 행이 끝날 때마다 반전이 되죠. D는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행에 대해서 1열부터 5열까지 C1, C2가 정해져 시작하죠. 그래서 R은 1행부터 5열, 5행까지 하는데 그 안에 C는 C1부터 C2까지 D씩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ARC에 V 집어넣고 V는 V 플러스 1인데 이 행이 하나 끝날 때마다 C1과 C2를 바꿔주죠. 그러니까 1열부터 5열을 이제 5열부터 1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대를 해주고 교대할 때마다 방향을 마이너스 D 그래서 증가는 감소, 감소는 증가로 바꿔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리을자 모양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C1과 C2는 1열, 5열, 그 다음에 5열, 1열, 1열, 5열 이렇게 이제 교행되는 거죠.
디버깅 표를 보면 이제 V는 들어가는 값은 일정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쭉 25까지 26으로 이제 끝나지만 25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에 디렉션은 1로 잡아놨죠. 그 다음에 C1과 C2는 1부터 5까지 일행에 관해서 1부터 5까지 합니다. 그래서 C가 C1부터 C2까지 바뀌죠. 그래서 1행 1열, 2열, 3열, 4열, 5열 그래서 값이 1부터 5까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C1과 C2를 교체하죠. 교환합니다. 이 템플을 이용해서 그래서 1과 5가 5와 1로 바뀌죠. 그러니까 디렉션도 마이너스 디그리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2열에서는 5, 4, 3, 2, 1 이렇게 감소하죠. 5열부터 1열까지 값은 6부터 10까지 증가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하니까 D는 다시 마이너스 1에서 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C1과 C2는 1, 5, 5, 1, 1, 5, 5, 1, 1, 5 이렇게 계속 반대로 이제 위치를 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1행, 2행, 3행, 4행, 5행 그렇게 해서 보시면 1, 2, 3, 4, 5, 5, 4, 3, 2, 1, 1, 2, 3, 4, 5 이렇게 해서 리을자 모양으로 값이 배정되게 됩니다.